오늘 썸남 만나러 가야 되는데 머리를 못 끌까 풀까? 아 진짜 고민되네. 아 맞다, 향수도 뿌려야 되는데 향수 어떤 거 뿌리지? 김기사 추천해줘. 아! 짜잔 여기 있어. 헐 뭐야 김기사, 이거 그 유명하다는 레니앙스 퍼퓸스 오드 퍼퓸? 이거 진짜 유명하잖아. 아니 일단 생긴 것도 진짜 존예야. 완전 심플하게, 와 사이즈도 한 손에 딱 들어오고 휴대용으로도 좋고 용량도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아. 진짜 너무 존예다. 짠, 여기 100만 병 완판 니치 향수 고퀄리티로 재탄생한 거야. 이거는 무슨 향이 이게 꼭 나를 지칭하는 향 같아. 남자들이 맨날 나한테 하는 향, 바로 나랑 잘래? 라는 향이야. 야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다. 야 이거 진짜 이 향 맡으면 다 반하겠다. 와 약간 그 향수 맡으면은 코가 찡하면서 머리 아플 때 있거든? 이거는 완전 은은해. 잔향이 남은 느낌? 우와 방금 뿌리고 바로 맡았는데도 되게 은은해. 그냥 내 살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느낌? 와 이거 진짜 좋다. 짠, 이 두 번째 클로즈 향. 그냥 달콤한 블루베리 향 같아. 와 너무 좋다. 이거 코가 안 아파. 와 진짜 너무 좋은데? 야 맞다봐 김기사. 아 미친 미쳤다. 야 미쳤대 진짜. 존나 좋지? 야 미쳤어. 클로즈 향 미쳤어. 짠, 세 번째 필러시 코코 향. 이번엔 이쪽 손목에다가. 미친. 와 존나 좋아. 이거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. 와 이거 이거 진짜 나 살면서 처음 맡아보는 향이야. 나는 진짜 유명한 브랜드 거 향수 지금까지 다 써봤거든. 근데 이런 향은 없었어. 와 이거 존나 특이하다. 너무 좋은데? 아 어쩐지 이거 뿌렸을 때마다 이거 친구들이 다 무슨 향수 뿌렸냐고 물어보더라. 와 진짜 너무 좋다. 고소한 약간 코코넛 향 같기도 하고. 와 진짜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좋아. 게다가 여기 향수들이 전문 조향사의 조향을 통해 높은 제한율과 장시간 지속되는 지속력을 쳐가지고 있대. 나 살짝만 딱딱 뿌려도 오랫동안 지속이 쳐되는 거야. 아 진짜 나 이거 머리에도 뿌려줘야지. 아 진짜. 아 겨드랑이. 아 가슴에도 뿌려야지. 밑에도. 남자 만나니까. 아 진짜 너무 좋다. 아 향기가 미쳤어. 아 진짜. 아 존나 좋은 향기나. 그냥 나의 체취인 느낌. 그냥 나의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느낌. 이게 잔향만 남기 때문에 와 은은해. 막 딱 맡았을 때 아 너 향수 뿌렸냐?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 너 살냄새 너무 좋다 이런 느낌? 내가 이거 엄청 특이하다고 한 향 있지. 이 필로시 코코 향이 여름의 기운을 받은 무화과 나무의 묵직한 향이래. 어쩐지 와 진짜 아 이 따뜻하고 달콤하게 나의 코끝을 간지럽혀. 다들 여기 향수 써봐. 아 진짜 생긴 것도 좋네. 가격도 너무 비싸지가 않아서 선물용으로도 너무